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서용원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생명자원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롯데지주, 세 번째는 대덕전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주산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히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롯데지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지난 6월 30일 날 제가 관심주로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롯데지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 더불어 신동빈 회장도 좀 사면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롯데지주에 편입을 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성장 동력으로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이 있어서도 신고가를 좀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면서 4만 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반도체 PCB 제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은 618억으로 전년 대비 366%로 엄청 큰 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. 최근 3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대신증권의 좀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전장용 FC, BGA의 공급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전장 사업 부분까지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수령 구간에서 좀 접근해 보시기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편입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롯데지주와 대덕전자 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